라이프 보고 살지요. 알새우칩 형 손에 든 건 또 시벌미에이 알새우칩이에요. 주지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본보소 농심 알새우치. 오슈의 베네딕티 컨베니치 연설 틀어줘. 형이 말한 내용이랑 비슷함. 맛이 정말 좋습니다, 스님. 이게 진정 방송 12년 차임. 그거 먹고 아니 까줘라. 방송 12년 차면 뭐 대단한 내공이 나올 줄 알았어? 야, 야사! 오늘 방송 재밌게 해보자! 이야! 지랄하고? 자빠라졌네. 응? 무슨 대단한 내공이 나올 줄 알았어요? 12년 차 방송하면? 그런 말이 진짜 싫어요. 넌 그냥 선점 효과야. 요청각이다. 나랑 동시대 때 방송했던 사람 몇 없어요. 지금 이제 몇 안 남았어요. 알새우치 무려 처먹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방판에 발을 들였다가 새벽 1에 과자 조각이나 주워 먹어도 2600명 보는데 대단한 거지. 접은 사람도 존나 많죠. 잘 안 돼서 접거나 모종의 이유로 접거나 동시대 때 방송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올해 그 명목을 이어온 사람들이고 사라진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맞아. 맞아. BJ란 직업이 다 그런 거지 뭐. 10년 동안 뭐 한 가지를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지.
걷기 짐을 개많이 해. 몰라, 목이 간지러웠어. 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방송하면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막막하겠지.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거지. 가혹하지. 맞아. 그래서 네가 대단한 거임. 알아요. 저도 언젠가 망하겠죠. 망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연예계도 인방도 그 사람 매력에 타고나야 된다고. 맞아, 나 학창시절 때도 좀 튀긴 튀었어. 주위에 애들 많이 따르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지. 예고 때, 예고 때. 찐따 아니었냐고? 찐따가 어떻게 방송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일진이라면 오히려 더 저기 하겠다. 찐따랑 일진 중에 이 캠방송에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성격은 솔직히 말해서 일진이에요. 찐따 새끼가 무슨 남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 무슨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다고. 삶의 경험도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맞아, 찐따는 방송 못해. 방송할 수 있지가 않지, 어떻게 보면. 찐따는 시청자가 되는 거고요. 일진은 방송을 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찐따는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 처먹고도 찐따네.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예요. 응? 때린 놈은 BJ가 됐어요. 응? 골빙아! 예, 골빙아! 야, 이 새끼야, 어? 버튼 머리 잘랐네. 아구 귀여워. 아기 같아. 두피로 숨쉬고 분유 냄새 날 것 같아. 대단하게 보고해주고 싶어. 구라야, 나 사실 찐따예요. 사실 찐따야, 찐따. 찐따 생활을 할 때 받았던 그 수많은 어떤 그 한이 쌓여서 인방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영정 먹고 태국에서 하다가 유튜브 처음 다시 시작할 때 잘 될 줄 알았음? 궁금하네. 잘 될 줄 몰랐지. 아프리카 영정 먹고 다시 방송 복귀할 때 잘 될지 몰랐지.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지. 제 페북 푸사요? 아, 나도 인싸들의 전유물 인스타그램 하고 싶다. 근데 인스타그램 회원가입을 하려고 회원가입을 누르니까 찐따는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막혔어요. 예. 아싸 새끼는 SNS 하면 안 되니까. 이 새끼 머리 밀고 사람 흉내 내는 거 열받네. 이건 비행수. 페북 푸사가 왜? 뭔데? 오 뭐야 오 뭐야 씨발. 이거? 귀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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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발로 뭐예요? 아우. 휴가 계획 없으세요? 휴가 계획이요? 이번 달 말에 갈까요? 오늘의 이슈. 베네딕트 컴버배치? 베네딕트 컴버배치. 안 나와. 연설? 뭔데? 뭐냐고요? 여름휴가 방송 어때요? 좋아요. 여름휴가 좋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욕하려다가 300개라 참았다.
없는데? 없잖아. 없는 관계로 안 할게요. 아, 여름 휴가요. 이번 달 말에 가면 좋죠. 지웠나? 아. 있었는데. 아, 이거?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You must practice being stupid. Dumb, unthinking, empty. Then you will be able to do. Don't worry about cool. Make your own uncool. Make your own world. If you fear, make it work for you. Draw and paint your fear and anxiety. And stop worrying about big, deep things such as So must believe in your ability. I think you do. So try the most outrageous things you can. Learn to say fuck you fuck to you.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You must practice being stupid. Dumb, unthinking, empty. Then you will be able to do. Don't worry about cool. Make your own uncool. Make your own. Make your own world. If you fear, make it work. 다 했지? 어. 아니 이런 거 특 볼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결국은 똑같이 살고 있음. 어? 동기부여 특 볼 때만 가슴 벅차오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면서 어제랑 똑같은 하루를 보낸 사람한테 저런 거 보여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남한테 군수 오지게 두네. 이런 비행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잘 맞아. 근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확실히 그거 필요한 것 같아. 깨달음. 언제 내가 깨닫고 언제 느끼는가에 따라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 출신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정환경 탓하고 경제력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여기저기 탓하고 하소연해봤자 바뀌는 게 없거든.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을 내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의심하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 삶의 어떤 조연으로 살겠지. 주인공이 되는 삶보다는 조연으로 남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반수야. 근데 진짜 언제 느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뭔가 딱 느끼고 나서 누가 옆에서 막 말해주거나 뭐 해주거나 옆에서 막 조언해주거나 뭐 그렇게 해도 자기가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느꼈냐고요, 저는? 저 느꼈죠. 느껴서 지금 방송 열심히 하고 살고 있잖아요. 업보 안 쌓고. 지금 안티들조차도 팬이 됐어요. 진짜예요. 저한테 날라오던 그 살인협박 메일 그리고 내가 DC에서 글 썼던 것들에 계속 댓글 달아가면서 막 죽이네 살리네 부모욕하고 이랬던 사람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안 해요.
방송 재밌게 보겠다고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고 그 이후로 저 안 괴롭히던데요. 장난 전화도 안 와요 요즘은. 멀티버스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다 착해졌지? 어. 고소미 매겨서 그런 게 아니라 고소를 애초에 매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는 메일 무슨 수로 고소할 거야?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겠어? 멍청한 새끼들. 법에 대해서 뭘 알아?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뭘 알아? 멍청한 새끼들이.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벌고소 엔딩 봤어? 올해 마스크 해제 이후 제일 속시원. 공연성이 없잖아. 나한테 1대1로 보낸 그런 메일이나 그런 것들은. 우영우? 우영우 안 봤어요. 그래서 1대1로 그렇게 오는 것들은 고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요즘 뭐 괴롭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잘해서 뭐 안티를 팬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와소 악성 댓글 하나하나 다 고소함. 그러면 피폐해지는데. 근데 어쩔 수 없지. 허위사실 갖다가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지. 요즘 뭐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또 언제 생길지 알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 직업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근데 글 써놓은 거랑 소신 딱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좋아 보이더라. 닥치고 컨텐츠나 이 새끼야. 싫어. 안 할 거야. 오늘 방송 뒤지게 루즈하게 할 거야. 난 이게 좋아. 응? 시계를 봐라. 제발 잔인한 정벌. 멍청한 새끼들. 그만하면 더 안 하는 걸. 12년째 모르노. 근데 알아서 할 거야 오늘은.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그게 좋겠다. 오늘 뭔가 빠진 것 같았다고 느꼈는데 담배를 안 폈네. 화장실에서 담배 하나 좀 가져오라 랄프야. 바로 어때? 왜 자꾸 뭐 의미 부여를 해? 내가 여러분들이랑 뭐 기싸움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기싸움했어? 담배 피고 싶어. 담배 필래. 대훈이도 별풍 받아야지. 1만 개도 안 채워졌는데 컨텐츠를 왜 해? 머리 막힘없이 쓰다듬어지는 게 개웃기네. 워워워워워워워 슥슥.
사람이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와갖고 11시부터 그래도 6시까지 방송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프닝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좀 루즈하다고 뭐라 그러고 방송이 평소 같지 않아갖고 오늘 갔다가 뭐라 그러고 난 어디에 맞추리? 아까는 아우 졸려 뒤지겠다 시간 좀 봐 이제 우리가 켜잠 해줄게 아이고 우리 비비미가 아이고 고맙다 1250 비비미 너무 고맙다 얍 얍 없애고 쌈배한테 피고 컨텐츠 해야지 불심으로 오쇼드가 돼 건빵들 속마음 진작 좀 쏘지 아니야 오늘은 내가 근데 아니 내가 근데 오늘 거 뭐 별풍선을 뭐 만 개를 채워야 컨텐츠를 하겠다고 뭐 시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잠 깨는 순환이었어 잠이 오늘 너무 쏟아져갖고 2시간밖에 못 잤었는데 이제 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뇌 활성화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까랑 전혀 다르잖아 아까 막 말도 잘 못했어 아니 아니야 만개 채워져 갖고 잠이 깨는 병이 걸린 게 아니고 비비마. 아니 얘들아 어제 23시부터 오늘 10시까지 방송해서 기우 이해 좀 해봐. 아이 애들이 뭘 이해를 해? 지금 들어온 뭐 저녁에 쓱 보다가 새벽에 나가고. 졸리면 자고 이런 애들인데 알아달라고 이제 안 할 거야 얘기해봐야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고 아침 10시까지 했어 방송 근데 뭐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게임 방송하고 뭐 별거 다 했어 그거 풀 영상 알프가 너무 양이 많아갖고 못 올렸던 거고 오늘 방송 끝나면 그거부터 올라갈 거야 불면증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잠을 못 잤었던 게 있었어 2시간밖에 못 잤어 오늘 왜 안 올렸나 했네 올리지 욕먹을 만한 영상 아니면 올리지 자 이제 좀 다들 좀 차분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차분해졌다니까 나도 좋네요. 항상 그런 걸 유지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방송 보는 것도 힘들지. 비빔이 너무 고마워.
리얼로다가 아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이채희 씨 반갑습니다. 방송 중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본인은 방송 중 아니세요? 누워 있는데요. 아, 누워 있으세요? 네. 예. 그 네. 이번 달에 뭐 많이 바쁘세요? 왜요? 무슨 일이시죠? 합방 한번 하자고요. 좋은데요? 예? 네, 좋습니다. 좋은가요? 네, 대가리로 몇 척이신 거죠? 그냥요. 누나. 어? 언제 시간 돼? 뭐 앞뒤가 상관없어. 알았어, 그럼 나 내일쯤에 누나한테 연락할게. 내일이요? 아니, 내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 예, 예, 예. 다음 주쯤에. 그래, 그래. 예. 알겠어. 누나, 최군이랑 방송한 거 보니까 내 공포 게임 방송도 보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개털 새끼 참. 알겠어, 누나 다음 주에 같이 합방해. 아, 알겠어. 아, 잘 쉬어 누나. 알았다. 아. 아. 아까 채팅창에서 누가 합방 한번 해달라 그래갖고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연락을 했어요. 예. 갑자기. 시청자들이 보고 싶다는데 한번 해야지. 예. 아니 뭐 저도 맘먹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솔방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솔방이 편하고 좋아서 솔방 하는 거죠. 예. 이번 달에 한번 채희 누나랑 그 저 스케줄 맞춰갖고 한번 해보죠. 예. 오프닝 길어갖고 좀 짜증 많이 났죠? 미안해요. 근데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뇌를 활성화시켜야 나도 말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미안해요. 비서 컨텐츠 만만 봐.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오늘은 뭐 좀 불쾌지수가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잠을 못 자갖고 6시까지 할게요. 네. 갑시다. 오늘의 이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